일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했던 게임을 좀 놓친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. 이 경기 때부터 초반부터 사고가 크게 나서 그때부터 좀 게임을 끌려다니면서 좀 압도적으로 진 것 같아요. 네, 이 경기는 저희가 유리한 턴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 경기는 초반에 탑에서도 사고가 나고 그걸로 계속 많이 좀 굴려진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합니다. 일단 준비는 당연히 뭐 하던 대로 열심히 했고요. 뭐 1경기 같은 경우는 총 3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바텀 3-3 교전을 보려고 저희가 했는데 먼저 터지고 시작한 거라. 그리고 용싸움일 때 저희가 엄청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콜도 나왔고 숫자만 맞췄어도 사실 저희가 교전을 지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좀 무너진 거랑 그리고 바론 쪽에서 렌즈를 안 돌린 거 좀 그 세 가지가 좀 큰 것 같아요. 1경기 같은 경우. 그리고 2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루아니가 말한 대로 탑 쪽에서 다이브를 안 당하는 매치업을 이제 당했던 게 좀 많이 크게 굴러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숫자 싸움이 이제 제가 탑이 투시를 하고 내려가는 저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콜을 저희가 세게 했는데 이제 그 콜에 세게 하면서 이제 다들 인지가 조금 안 될 부분도 있었고 이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바론 때랑은 다른 이야기. 네, 바론 때랑은 다른. 바론께도 말씀하신 것들이 이용한 타입. 네, 네 맞습니다. 일단 젠지가 정말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상대한테보다 저희 일단 못하는 부분을 좀 고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이런 게 되는 경우 특히나 되게 유리했던 게임들을 되게 아쉽게 놓치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뭐 상대가 너무 잘하는 팀이라 좀 상대를 의식하기보다는 저희 할 거 일단 잘하고 나서 이길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오늘 이 세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가 저의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뭐 젠지전이나 뭐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는 이제 제 할 역할을 잘 수행하는 쪽으로 생각할 거고 너무 상대방을 크게 의식하기보다는 방금 말씀처럼 저희 할 거 잘 준비해서 역할 잘 하면은 좋은 경기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